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3-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3-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그것의 신체 구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개미의 겉모습의 많은 양상은 아마도 특정한 생활 방식의 요구에 맞게 진화했을 것이다. 적응 형태는 환경, 이용 가능한 먹이 또는 포식자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긴 다리와 큰 눈은 탁 트인 지면에서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 자원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땅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에게서 흔히 보여진다. 반면 낙엽 속에서 먹이를 찾고 집을 짓는 개미는 작은 눈과 함께 더 짧은 다리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작은 몸 구조로 좁은 공간을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낙엽의 어두운 환경에서는 말이 된다. 몸 크기 치수의 고유한 조합의 근거에서 과학자들은 개미가 어디서 집을 짓고 먹이를 찾는지 또는 심지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포식자는 더 길고 더 납작한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양한 먹이를 먹는 잡식성 개미는 더 짧고 구부러진 아래 턱뼈를 가지고 있다. 이 글 23-1의 소재는 개미의 겉모습과 생활 방식입니다. 환경, 먹이, 포식자 등에 의한 특정한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개미의 겉모습이 진화했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특정한 생활 방식에 따른 개미 겉모습 적응 형태 Adaptations in Ants Appearance for Specific Lifestyle입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3-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2번 문제입니다. 자이언트 퍼시픽 옥토퍼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문어종인 대왕문어는 보통 길이가 약 3m까지 자랐고 무게가 272kg까지 나간다. 그것은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서식하며 그곳에서 빨판으로 덮인 긴 팔을 이용해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닌다. 그것은 해저에서 돌로 된 굴을 찾으며 어린 것들은 자주 모래지대에 바위 밑에 굴을 파기도 한다. 이곳에서 문어는 물개, 상어, 기타 대형 물고기 같은 굴 입구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포식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다. 주로 밤에 먹이를 찾는 이 대왕 문어는 특히 개와 바닷가재를 찾지만 새우와 조개류, 더 작은 문어, 물고기도 잡는다. 자주 그것은 굴로 돌아와 먹이를 먹으며 빈 조개 껍데기와 기타 먹을 수 없는 먹이 조각을 무더기로 입구에 쌓아두기도 한다. 그것의 동정과 마찬가지로 이 문어도 성체가 짝짓기를 위해 함께 있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산다. 암컷은 굴에 알을 낳고 새끼가 나올 때까지 알을 돌본다. 암컷은 이 기간 내내 먹이를 먹지 않으며 새끼가 나오고 난 후 곧 죽는다. 이 글 23-2의 소재는 대왕문어입니다. 암컷은 새끼가 나오고 난 후 곧 죽는다고 했으므로 5번 암컷은 새끼들이 알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볼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볼링공을 손에서 놓는 각도에는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으며 공이 레인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변화는 커질 것이다. 볼링공이 치면서 첫 번째 볼링핀은 약간 오른쪽 또는 왼쪽 뒤로 넘어지고 볼링공은 반대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볼링핀이 여러 방향으로 넘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른 볼링핀과 부딪히기도 한다. 볼링공이 볼링을 치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약간의 각도 변화로 인해 매번 볼링핀의 최종 배열의 차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참가자가 신체 상태가 양호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볼링은 온갖 규모, 연령, 기술 수준의 혼합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는 것인데 이는 볼링핀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글 23-3의 소재는 볼링공의 각도 변화입니다. 볼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볼링공을 손에서 놓는 각도에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으며 볼링핀이 넘어지면서 다른 볼링핀과 부딪히기도 해서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대부분의 스포츠와 달리 볼링은 온갖 규모, 연령, 기술 수준의 혼합 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4번 글은 글의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